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로켓리그 시범리그로 총 6분을 데리고 3대3으로 시범리그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라운드는 오전 3선승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한 라운드당 5분 정도, 약 5분 정도의 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우선 팀은 오렌지 팀과 블루 팀으로 구성이 되는데, 오렌지 팀에는 유레카님, 그리고 핑구님, 포우스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블루 팀에는 혜성, 디그로, 고딩맨 이렇게 총 각각 3명씩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밸런스를 맞게 짰습니다. 그러나 봤을 때 오렌지 팀이 조금 더 계급이 좀 앞섭니다. 핑구님의 중간 계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렌지 팀이 조금 더 유리하게 보이긴 하는데, 한번 게임을 시작해보고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주세요. 갑시다. 자, 다들 팀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관전 모드 들어가죠. 네. 자, 보면은 제가 좀 오렌지 팀이 조금 더 낫다. 벌써부터 부스터를 한번 과하게 한번 써줬던 유레카 역시. 아, 그에 맞서는 혜성. 자, 블루 팀의 잠깐만요. 야, 이렇게 지금 공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핑구님이 좀 게임을 한다고. 예, 핑구님 좀 게임을 한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약간 오렌지 팀이 좀 낫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면은 이쪽 팀에는 이제 블루팀에는 혜성 선수가 이제 게임을 좀 하고요. 보시면은 자, 그리고 오렌지팀에는 유레카님이 게임을 좀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쌍벽이 있다면 그 쌍벽에서 이제 조금 더 뒤에서 밀어주는 선수가 이제 핑구 선수가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블루팀의 고딩맨 그리고 디그루님이 두 명이 조금 더 잘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비를 보고 있는데 봅시다. 자, 잘 막아냈고요. 자, 이거 막아내야죠. 그렇죠. 이쪽에는 고딩맨님이 또 수비를 좀 기가 막히게. 야, 수비 이어서 공격까지. 자, 혜성. 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의 소림 축구와 잠깐만. 그쵸? 디그루 선수 사실 골키퍼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보고 있어요. 황급히 들어오죠, 디그루. 이 게임이 참 골키퍼를 보내 김병지 같게 사람을 만드는 게임. 위험합니다. 그렇죠. 시점은 이게 제일 낫습니다. 자, 가야 되겠고요. 저 오렌지 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공격을 하면서도 그렇죠, 이렇게 수비를 하고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핑구님, 어휴! 오, 이거 굉장한 위기예요 지금. 야, 지금 팀을 한번 제대로 밀어버리는 바람에 그닥 그렇게 다듬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제 기대가 너무 좀 과대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한 수비가 팀원들을 좀 제압할 수 있고 서로에게 이제 좀 트로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고요. 아, 지금 디그로 가면 노려봤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잘 받아쳐주면서 자, 보죠. 자, 유레카 걷어내고요. 디그로. 자, 포우스도 걷어냈습니다. 고딩맨 밀어주고요. 아, 다시 한번 포우스. 유레카 강하게 찔러줬어요 지금. 자, 윙쪽으로 유레카. 아, 센터. 아, 혜성 막아냈고요. 자, 지금 오렌지 팀이 지금 1점을 따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요. 자, 띄워주고 어디 갔나요? 혜성! 와, 지금 뭐야? 이거 막아낸 거야? 지금 이거? 대박인데? 자, 계속해서 지금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좀 치고 달려주는 그런 선수 없나요, 지금? 그쵸, 혜성 띄워주고
그다음에 사이드에서 약간 사이드 쪽에서 크로스를 그쳐 크로스를 올려주는 선수 지금 해성 좋습니다. 해성 좋습니다. 가운데로 아 그러나 아 들어가는 공은 아니었지만 잘 걷어냈어요 핑구. 자 지금 딕으로 중앙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자 약간 간을 보죠. 그렇죠 크로스로 올려주고 해성. 자 센터링. 야 유레카 대박이에요. 와 지리네요 진짜. 여기서 센터에서 부스터 드리블 해주고 나오는 공 다시 한번 와 거의 뭐 골키퍼 수준 골대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공 가는데 공격수가 아니라 야 이렇게 백덤블링 하면서 아 이게 또 부스터도 먹어주고 가볍게 지금 그러나 막아냈습니다 해성. 좋습니다. 이제 해성이 여기서 뭔가 좀 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1분밖에 없어요. 서로 지금 팀원들끼리 이러면 안됩니다. 자 황급하게 부스터 먹어주고 자 코너 밀어주고요. 센터 딕으로 아 그러나 못쳤어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지금은. 자 봐야되겠는데요. 자 핑구 막아주고요. 자 이거 딕으로님이 자 지금 수비도 좋지만 공격을 좀 가야됩니다. 지금은 수비를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사실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밀어가야 됩니다. 블루팀 밀어야 돼요 지금은. 그렇죠. 전부 다 지금 공을 향해서 자 센터 지금 센터에 있어야 돼. 코너를 올려 저기 뭐야 크로스를 올려주는 선수가 두 명이 되면 안 됩니다. 한 명은 올려주고 한 명은 센터에서 노려야 되거든요. 강슛을 날려야 되는 그런 선수가 필요합니다. 토스와 스파이크 영역을 지금은 물론 이제 급조한 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담당을 정해야 돼요 게임에 진행을 하면서. 아 유레카님이 또 한 골 넣으면서 3대0까지 지금 이렇게 해서 마지막 또 4초 남겨두고 거의 쐐기를 박는 쐐기골을 보여줬고요. 아 지금 일단은 거의 경기를 블루팀이 포기 분위기네요. 자 마지막에 유레카. 아 일단 공을 시원시원하게 유레카님이 차네요. 생각보다 잘 차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그냥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3선 승제 첫 번째 경기는 오렌지 팀이 경기를 가져가네요. 근데 게임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끝났다 볼 수 없어요. 좀 진행을 더 해야 되겠고요. 자 들어와 주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핑구님이 잘해 게임을 보니까 게임 잘하죠. 중간에서 잘 지금 캐치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디그로님이 좀 공격적으로 게임을 해야 돼요 지금 블루팀에서는. 제가 아는 디그로는 이런 선수가 아닙니다. 자 유레카 다시 한번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야 제가 말씀드렸죠 핑구 선수가 게임을 좀 한다고. 지금 보면은 유레카가 딱 걷어차주고 제가 말씀드렸죠 크로스 올리는 선수와 이렇게 강하게 공을 까주는 선수 공격수하고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줘요. 토스와 스파이크를 나눠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나눔 분담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고요. 자 이게 지금 또 아 엄청납니다 지금. 자 13초 만에 두 골이 터졌습니다. 아 정말 빠르게 지금 거침없게 지금 찌르고 있고요. 보면 중앙으로도 안 찌르죠. 까다로운 공을 지금 슈팅을 날리고 있어요. 자 핑구 까주고요. 고딩맨 왔습니다. 고딩맨 왔습니다. 디그로가 센터에서 자 지금은 센터에서 좀 미드에서 좀 받아주는 선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게 좀 위험한 순간이죠. 이게 또 이렇게 되면은 자 튕기고 있고요. 위험합니다. 야 잘 찔렀어요 지금은. 지금 핑구님 보면은 아예 멀리서 부스터를 쓰면서 위로 뜨면서 간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 부스터는 안 쓰고 와 상당한 높이를 뛰네요. 야 전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저게 쉽지 않던데.
자, 미드로. 와, 엄청납니다, 지금! 와, 저게 지금 골각이 보여서 까는 거죠, 지금? 이게 실제를 보면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실제를 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실제를 보면 정말 이게 내 손이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해본 사람이 이렇게 그냥 각을 만들어서 친다라는 게 봤을 때는 진짜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단하게 보이네요. 4대0까지 지금 그림 나오고요. 계속해서 거침없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블루팀 지금 너무 힘든 순간이고요. 오전 3선승제이기 때문에 뭐 이번 라운드 내줘도 패패 승승승까지 달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멘탈이라도 회복을 해야 돼요. 지금은 디그로 그렇죠. 디그로 좋아요. 근데 지금은 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찌르는 송곳 같은 그런 공격을 해야 돼요. 유효골을 까면 안 됩니다. 상대가 대응을 못하는 슈팅을 날려줘야 돼요. 지금 유효골을 까게 되면은 지금 이제 오렌지 팀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 지금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스코어가 그냥 막아낸단 말이죠. 인원빨로. 자 지금 서로가 지금 까면 안 되겠고요. 블루팀 좀 위험합니다. 자 이것도 센터로 오는 공. 자 크로스 가능합니다. 유레카 지금 그냥 크로스 할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신이 깔려고 그랬어요. 약간 자 튕기는 거. 그렇죠! 이런 슛이 나와줘야 돼요. 자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아 고딩맨이 정말 시원하게 지금 여기서 튕기는 거 이런 식으로 잘 밀었어요 지금. 자 이런 경기 좀 보여주면 이제 모르는 거죠 또. 자 공을 먼저 쳐주고요. 아 이겼어요 이겼어. 고딩맨 좋아요 고딩맨 좋아요 고딩맨 좋아요 고딩맨 튕겼습니다. 다른 선수 다 달려야 돼. 가운데로 디그로 지금 자리 좋습니다. 야 고딩맨이 이거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고딩맨 지금 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고딩맨. 자 좋은 경기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짧은 시간만에 지금 자신의 인지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자 유레카 지금 중앙 비었어요. 그렇죠 디그로. 위험합니다. 자 디그로 라인 골대 골키퍼. 자 좋고요. 미드로 오면 안돼요. 와 이게 연결이 지리네요 그냥. 연결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옆치기를 가가지고 공을 넣는. 네, 미쳤네요 그냥. 아니 근데 저거는 디그로님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렇게 오기 전에 약간 룬형 같은 저희 크루의 룬님 같은 그런 골키퍼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 와서 막으면 안 돼 사실. 뛰어들어서 뻥 차버려야 돼. 자 해성. 생각했던 것보다 해성님이 뭔가 뭘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마스터라는 그런 계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자신의 팀을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자 좋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사실 해성님이 하면 안 되고요. 다른 이제 선수들이 같이 받아주면서 스파이크 정확한 공격 포인트를 이제 잘하시는 분이 이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해성님 지금 크로스를 올려주고 있죠. 근데 받아주는 선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크로스는 다른 선수가 좀 올려주는 게 좋고요. 아 지금 위험합니다. 약간 해성님을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디그로님이나 고딩맨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크로스를 좀 올려주는 그런 경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디그로 밀어줘야죠. 지금 이거 뻥 차줬어야 돼. 뻥. 가능하면 뻥 차주는 게 좋습니다. 몸통을 그냥 대가리를 앞에다 대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머리를 그냥 찢어질 정도로 그냥 박아버렸어야 됐어 지금은. 공격성이 너무 약해 지금 디그루님. 자 위험합니다. 잘 걷어냈고요. 자, 봐야 되겠는데요.
자, 유레카. 자, 미드, 센터, 고딩맨. 좋습니다. 자, 혜성 가면 안 돼, 혜성 가면 안 돼요. 자, 아, 혜성이 갔네요. 자, 자, 위험하죠. 그렇죠. 고딩맨 쳐주고. 자, 위험합니다. 딕으로 나와서 막아야 돼요. 몸을 날려서 막아야 돼요. 아, 혜성이 잘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야, 딕으로 좋았습니다. 자, 서서히 지금 살아나는 블루팀입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세 골을 넣어줬다라는 게 나쁘진 않아요. 자, 여기서 디구로가 한 골 넣어주면서 힘들긴 하지만 정말 텐션이 정말 낮았었기 때문에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겼어요? 이겼어? 천천히 가야죠. 그렇죠, 디구로! 디구로! 이거 미드에서! 아, 지금 미드에서 치고 달려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블루팀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정말 잘해주고, 이거 모릅니다. 이것도 몰라요! 그렇죠! 고딩맨! 자, 3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공 뜬 상태에서는 경기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 흘러가지 않습니다. 0초여도. 자, 이건 봐야 돼. 마지막! 마지막! 3초 남겨두고 봐야 돼요. 이건 자책골이라 볼 수 없어요.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공을 만진 거예요, 저거는. 자, 가야 됩니다. 고딩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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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크게 뜹니다. 크게 뜹니다. 이거 아직 공 떠 있는 상태에서는 시간 안 흘러요. 아! 아, 정말 잘했는데 대단했습니다. 야, 이걸 또 핑구님이 또 쳐내면서 자, 이렇게 해서 6대 4로 오렌지 팀이 2대 0까지 경기 만들어 냅니다. 아주 재밌네요. 예. 아주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게임. 자, 이렇게 되면은 2대 0까지 오렌지 팀이 블루 팀을 몰아넣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경기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까지 지금 스코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렌지 팀과 블루 팀의 경기,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르는 3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근데 오렌지 팀도 적어야 슈팅 감각은 있는데 지금 슬슬 약간 수비가 약해지고 있어. 틈새는 지금 보인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루팀은 정말 힘듭니다, 지금. 자, 시작했고요. 자, 핑구 아, 핑구가 연결해주는 거, 포스님이 아주 잘 받아냈죠, 지금 이거. 아주 잘 받아냈어요. 이렇게 띄워주는 거, 여기서 살짝, 예, 엉덩이를 쳤네요. 엉덩이를 쳐내주면서. 좋아. 좋구요. 그렇죠. 디구로 띄워주고요. 자, 유레카. 좋습니다! 와, 이거 지렸는데! 이거 정말 잘 봤거든요, 지금. 정말 잘 봤는데. 자, 해성. 그쵸. 공 뜨고요. 높게 뜨고요. 자, 너무 많습니다. 힘듭니다. 자, 미드에서 누가 달려주는 선수 없나요? 해성! 이야! 해성 같은 슛이었어요, 진짜로. 이거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은 수비수가 두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세 명이었어요. 여기서, 진짜! 잘 찔렀다. 잘 찔렀어. 기가 막히게 찔렀네. 자, 가야 되겠고요. 자, 1대1. 자, 핑구 못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또 모릅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중앙에서 걷어내 줘야 돼요. 위험했어요. 지금은 세 명까지 나와서 못 막아냈어요. 자, 크로스 연. 자, 미드 센터링. 위험합니다. 아, 그러나 몸을 날려서 막는 해서. 야, 수비까지 잘해냈고요. 크로스 이건 뭐냐면은 받아달라는 거. 디그로님 지금은 미드로 가야 돼. 미드 아니 옆으로 가면 안 돼. 지금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지금 옆으로 가면은 미드에서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나 여기서 해성 같은 슛. 아, 지금 경기를 다시 한번 살려내고 있습니다,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는 거 정면으로 쏴주면서.
좋은 슈팅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답답해서 그런 거죠. 이제 조용히 이제 아, 이제 내가 뛰어야겠다. 나와봐. 아, 답답해 죽겠네. 이거 나와봐. 이런 느낌이죠, 지금. 자, 제가 오렌지 팀 제가 약간 수비가 살짝 이제는 공략을 당한다 말씀드리겠는데 말씀드렸는데 지금 역전까지 당했거든요, 이번 판. 자, 고딩맨 전체적으로 지금 팀원들이 지금 사기가 올라갔어요, 블루 팀이. 자, 딕으로 같이 크로스 가면 안 됩니다. 같이 크로스 가면 답이 없어요. 다 뚫렸어요, 지금. 고딩맨 날아갔고요. 자, 미드 되게 위험한 상황. 유레카라면 이거 넣습니다. 그러나 고딩맨 걷어내주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크로스. 크로스 올렸습니다. 혜성 딕으로 달려요. 아. 아쉽고요. 지금 고딩맨 다시 한번 크로스 이거 가능합니다. 아, 딕으로 부스터 베어스를 부스터 써야죠. 아, 이거 좀 아쉬웠습니다. 뭐 제가 뭐 게임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 제 개인적인 제 관점에서는 제 관점에서 해서라는 겁니다. 미쳤어. 자, 좋구요. 여기서 이걸 고딩맨이. 와, 이게 뭐 어떻게 들어간 거죠, 지금? 이거는 유레카. 아우! 야, 시원하게 잘 넣었네. 리얼 진짜 시원하게 잘 넣어줬고요, 지금. 자, 고딩맨. 좋습니다. 자, 미드 떴죠? 이거 오히려 위험합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지금. 자, 잘 막아냈어요. 자, 핑구. 자. 자, 지금 블루팀이 분위기 좋은 건 알겠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키퍼가 없어. 키퍼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골을 먹힐 수 있습니다. 키퍼가 지금은 걷어내주러 나와야지 같이 공격하러 나와야 되는 스코어는 아니거든요.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게임을 좀 해야 되겠고. 그렇죠? 자, 이거 가능하나요? 아, 이거 난리 났습니다. 키퍼 없습니다. 자, 키퍼 없기 때문에 야, 공격 좋구요. 자, 지금 혜성님이 저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공격을 안 쳐줬다면은 블루팀 지금 그 골대가 열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공을 계속 앞으로 차준 겁니다, 지금. 좋구요. 자, 이제 이런 거는 키퍼가 그렇죠, 차주구요. 아, 그러나 지금 걷어내지 못했어요. 유레카 위험합니다. 자, 이거 혜성 걷어내주구요. 미드에서 깝니다. 아, 제대로 못 찼어요, 핑구 선수. 지금 약간 까비였어요. 정말 각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쪽 시점을 좀 봅시다. 자, 유레카 뛰어주고요.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뭔가 블루팀은 카드 돌려막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딱히 한 명이 정해져 있는 키퍼가 없어. 디그로님이긴 한데, 뭔가 그냥 지들이 다 나가. 지들이 다 나가서 안 되면은 그냥 급한 대로 막아 그냥. 교체해 가면서 그렇죠? 자, 핑구. 그렇죠. 디그로 좋아요. 좀 디그로 선수가 좀 못 하네, 게임을 지금 보니까. 지금 보면은 디그로 님이 저희 그 크루 같은 경우 룬님 같은 경우는 키퍼를 제대로 보거든요. 뻥 차 버리거든요. 근데 뭔가 뭐라 그럴까, 디그로님이 지금 굉장히 못하네요. 예, 실력이 아주 형편없어요, 지금. 예, 정말 아주 형편없기 때문에 좀 이제 좀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야, 핑구 선수 지금 2대1을 이겨내려고 뚝심 있는 플레이. 저런 거 좀 본받아야 지금 디그로님. 그렇습니다. 그렇죠, 혜성님. 자, 좋구요. 자, 고딕 올려주고요. 딕으로 갑니다. 딕으로! 아, 지금.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3대2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야, 그래서 4초만 버텨내면은 고딕! 아, 결국 경기를. 야, 그러나 공 떴어요. 공 떠서 몰라요. 아, 블루팀 잡아내네요. 예. 아, 이제 블루팀 잡아내면서 그래도 한 라운드 따라오면서 그래도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2대1로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잘 걷어내면서 4라운드까지 가봐야 되는 스코어를 만들어내네요. 자, 그리고 오렌지 팀은 뭐 나쁜 게 없어요, 지금 사실. 보면은 뭐 핑구님 어시도 잘하고 뭐 세이브도 잘하고 정말 수비 잘해주고 있고, 반면에 디그로는 수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기본